삼성에서 드디어 노이즈 캔슬링이 탑재된 이어폰을 출시했습니다. 항상 저는 삼성 제품을 사용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노이즈를 잡아주는 기능이었는데요. 이번 제품을 사용해보니 그런 아쉬움을 채워주는 동시에 애플보다 더욱 향상된 느낌도 받을 수 있어 놀랐습니다. 바로 세 가지 컬러의 타입으로 출시된 버즈 프로입니다. 사용자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6가지 이퀄라이저, 일상과 몰입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대화 감지 기능이 가능한 이 제품은 이어버드 방수 등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일단 구성품과 외관을 살펴보죠. 버즈 프로 본체와 C타임 연결제, 대소 사이즈 이어팁과 이어버드에 부착되어 있는 중간 사이즈까지 세 가지 타입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버즈 프로는 갤럭시 버즈 라이브에 비해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여요. 케이스 모양은 거의 똑같아서 버즈 라이브에서 사용하던 케이스를 버즈 프로에 끼웠을 때 딱 맞을 정도지만 이어버드는 생김새가 완전히 다릅니다. 버즈 프로는 커널형 무선 이어폰이라 처음엔 1시간만 끼고 있어도 다소 답답했는데 이어팁을 작은 사이즈로 바꿔 꼈더니 착용감도 편하고 장시간 껴도 괜찮아졌습니다. 이어팁은 소중대 세 가지 사이즈가 있으니 본인에 맞는 이어팁을 착용한다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색상은 팬텀 블랙, 팬텀 실버, 팬텀 바이올렛이 있어요. 삼성 갤럭시 S21과 마찬가지로 팬텀 바이올렛이 이번 버즈 프로의 시그니처 컬러라고 할 수 있죠. 팬텀 블랙과 실버도 갤럭시 S21과 거의 같은 색상이라 세트로 사용할 것을 염두에 놓고 색깔을 뽑았다는 의도가 느껴집니다. 버즈 프로 소재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PCM에 20%나 사용했다고 합니다. 외관만 봐서는 재활용한 소재가 5분의 1이나 들어갔다기에는 매우 깔끔한 인상을 줍니다. 여기에 에어팟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기능인 방수 기능도 있습니다. 실제로 물컵에 떨어뜨려 봤을 때도 계속 작동하기는 하는데 음료 콜라 등 물이 아닌 경우에는 고장이 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듯합니다. 배터리는 완충 시 최대 8시간 재생이 가능하며 또한 무선 충전 케이스까지 합치면 최대 28시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ANC 기능을 사용할 경우에도 각각 최대 5시간, 18시간 재생이 됩니다. 또 퀵 충전 기능으로 5분만 충전해도 1시간 재생이 가능해요. 이 밖에도 스마트 싱스 파인드 기능으로 블루투스 연결이 끊어져도 각 이어버드 위치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스마트 싱스 파인드는 갤럭시 웨어러블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버즈 프로 기기를 등록해놓고 분실 시 등록 기기 찾는 기능을 켜면 지도에서 위치를 알려줍니다. 또 신호음 켜기를 누르면 이어버드 자체에서 아기새가 짹짹 우는 듯한 상당히 귀여운 소리가 나요. 소비자들에게 가장 효용가치가 높은 기능이 바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이즈 캔슬링은 음악을 들을 때는 주변 소음을 막아주고 말하는 순간엔 자동으로 음악 소리를 줄여줘 상대방 소리 듣기 기능을 켜줍니다. 버즈 프로를 양쪽 귀에 모두 착용한 상태에서 갤럭시 웨어러블 앱을 들어가 보면 소음 제어란에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및 대화 감지 기능을 조정할 수 있어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강도는 강하게와 약하게 두 개 중 선택할 수 있는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강하게를 설정하면 잡음이나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반면 약하게로 설정을 해놓았을 때는 안내 음성 정도는 미미하게 들렸습니다. 주변 소리 듣기 크기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작게, 보통 크게, 매우 크게까지 조절할 수 있어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3단계 크게 정도가 적당했어요. 4단계 매우 크게는 20dB 정도인데 보청기급으로 주변 소리가 크게 들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 대화가 감지되지 않으면 다시 활성화되며 대화 감지 기능이 꺼지고 다시 음악 소리로 돌아오기까지도 초수를 선택할 수 있어요. 5초, 10초, 15초 중 사용자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버즈 프로의 다양한 기능들도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갤럭시 버즈 프로는 다이내믹하면서도 균형 잡힌 사운드가 특징이에요. 11mm의 우퍼와 6.5mm의 트위터가 더 깊은 저음과 풍부한 음역대를 구현합니다. 이퀄라이저는 총 6종류로 일반 부드러운 저음 강조, 풍성하게 선명한 고음 강조가 있어요. 특히 여러 악기가 섞인 오케스트라를 들을 땐 브라스 소리가 꽝꽝 울리면서 굉장히 임팩트 있게 들렸어요. 그리고 선명화는 확실히 음질이 되게 깨끗하게 들렸습니다. 선명화는 확실히 자연스럽고 맑고 청량한 소리가 나고 개인적으로는 선명화니 최고로 듣기 편하고 무난했어요. 고음 강조는 고음 빼고는 전체적으로 빈약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평소에 캐주얼하게 듣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대신 고음을 시원하게 지르는 가요를 들을 때는 내 옆에서 불러주는 듯한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드러움과 선명함이 제일 듣기에 좋았어요. 이 부분은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이퀄라이저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음악 장르나 본인 기분에 따라 원하는 이퀄라이저를 선택해서 들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품 성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버즈 프로는 통화 품질도 강화됐어요. 마이크 3개와 보이스 픽업 유닛으로 사용자 음성과 불필요한 소리를 분리해 최대한 선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주며 외부 마이크 중 하나는 신호대 잡음비가 높아 배경 소음을 효율적으로 제거해줍니다. 추가로 윈드실드 기술을 적용해 바람이 심하게 부는 외부에서도 전혀 없던 깨끗한 통화 품질을 제공합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자유롭게 오가는 자동 전환 기능 또한 유용해요. 일례로 갤럭시 탭 S7과 갤럭시 버즈 프로를 연동해 동영상을 시청하다가 갤럭시 S21로 전화가 오면 버즈 프로를 스마트폰에 다시 연결하지 않고 그대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통화를 종료하면 무선 이어폰이 태블릿으로 즉시 연결이 전환되며 시청 중이던 동영상이 다시 재생돼요. 그 예로 브이로그를 촬영 시 사용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주변 배경 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된 셈이죠. 이렇게 많은 장점들과 기대했던 기능들이 탑재된 버즈 프로는 그동안 사용자들이 무선 이어폰을 쓰면서 느꼈던 불편함들을 최대한으로 개선한 노력이 여실히 담긴 혁신적인 제품이에요. 특히 노이즈 캔슬링은 주변 소리 듣기 음량, 크기와 음악으로 돌아오는 초까지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함이 돋보였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퀄라이즈 및 스마트폰 태블릿 연동 등 유용한 기능이 많아 239,800원이라는 가격에 그리 아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버즈 프로는 안드로이드와만 연동이 돼요. 아이폰과는 연결이 안 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그럼 버즈 프로 리뷰는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오랜만에 따끈따끈한 신제품을 리뷰해봐서 재밌는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면 또 열심히 분석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리뷰 영상 꾸준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콘텐츠를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른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